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요, 왜 여기 집안에 나는 왜 그게 보이지? 사자? 네. 사자라고 하면 집안에 상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아버지요. 아버지? 예. 근데 이거 진상문 같은데? 우리 무속인 말로 진상문은 진짜 상란 지 진짜 채 얼마 안 된 분이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50일도 안 돼 보이는데? 맞아요. 얼마나 되셨어?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네.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상문이 먼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점을 봐봐야지 되는데. 네. 뭐 아버님한테 뭐 해드린 건 없어? 풀어주거나 그러신 건? 지금 조상이 먼저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엄마, 엄마래. 여기 아버지 집에. 지금 천도제 중이에요. 천도제 중? 절에서 진행하는 천도제 중. 아,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예 맡겨서 지금 계속 기도 발언하시고. 네, 같이, 어머니랑 같이 저랑 같이 다니고 있어요. 어디? 여기 주안에. 주안, 인천? 예. 힘드셨겠네. 근데, 아, 상문도 상문인데, 여기 집안은요, 상문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그쵸? 예. 지금 내 식구들 궁금한 것도 있고. 네. 여기가 아들? 예, 예. 근데 집안에 식구들이 왜 자꾸 아프다 아프다, 어? 몸수가 좋지 못하다 그 말이 왜 나오고, 자꾸 이 아이가요, 지금 아드님한테 자꾸 이름이 꽂혀. 이 아이가 대주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주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대주님 마음속에 이 아이가 아픈 손가락이야. 네. 이 아이가 지금 마음도 못 잡을 뿐더러 몸도 좋지 않게 들어오고. 네. 자꾸 칠성님 전에 빌어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칠성님은 뭔지 아시죠? 아니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네. 칠성님 전에 빌어줘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아이가 명도 그렇고 자꾸 아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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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운이 들어와서 아기를 명을 위해서 빌어줘라 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온다는 소리야. 결론은 이 아이가 아프다고 지금. 맞아? 예, 그 몸으로 아픈 게 아니라. 그 집안 내력인데요. 그 틱이라고. 틱? 예, 근데 그게 정도가 좀 많이 심해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래서 좀 마음고생을 예. 하셨구나. 근데 이 아이가 있잖아요. 뭐 아까는 유전자? 예. 유전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게 애초부터 심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고. 예. 중간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됐을까. 예. 초등학교 들어갔을 그 상간에요. 이 아이가 조금 뭐 가슴에 상처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깜짝 놀랄 일 없으셨어? 모르세요? 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예. 그 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그게 지금 더 심리적으로 크게 충격을 안고 행동이 좀 심해진 걸 거예요. 어?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또 학교 때 그때 말씀하신 딱 그 시기에. 되게 그게 초등학교 그 들어가고. 예. 그 사이에 되게 힘들었대요. 친구들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친구들 때문에 힘들고 뭐 하여튼 되게 힘들었대. 그러니까 가정도 편치를 않고. 예. 그리고 내 와이프랑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었네. 예. 그리고 여기 엄마가 가슴에 우울증 아닌 우울증과 화병과. 예, 지금 그게 짓누르고 있고 가슴에서 진물 난다 그러죠? 네. 너무 고름이 차서 너무 힘들고 그거를 갖다가 끌고 안고 오신 격이 맞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 또한 내 자식이 아프니까 이것도 아픈 거지. 어? 네, 맞아요. 뭐 꼭 어디가 이렇게 심하게 골절이 되고 어디가 상처가 나야 아픈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아픈 거니까요. 응? 내 엄마도 그렇고 내 아빠도 그렇고 내 나 때문에 그런가? 네. 우리가 잘 못해줘서 그런가? 라고 하는 그런 심리 속에서 되게 힘들게 죄스럽게 사는 격이야. 네.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를 살펴봐야 되는 거 맞잖아. 예. 살펴보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 살펴보되 이 아이가 왜 내 부모 눈치를 보고 있어? 어? 맞아요.
자기도 지금 온전치 않은데 네. 왜 엄마가 화가 났나 슬픈가 우리 아빠의 눈빛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심기가 불편한가 우리 아빠가 오늘은 마음이 편한가 뭐 이런 것들을 눈치를 보고 있어 그거 맞아요. 아셨어요? 예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이한테 그 불안증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식구들이 서로 강해 지금 예 너가 네가 잘못했잖아 그게 왜 내 탓만 있니? 서로 남 탓하기 바쁘다고 네 맞아요 불쌍해 애기가 네 응? 맞아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네. 우리 아이한테 상처를 줬어 왜? 부모가 편안하지를 않으니까 이 우리 애기가 힘들겠지 근데 이 아이는요 차라리 안 보면 안 봤으면 모를까 뭘 봤나?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들었나? 어? 많이 그랬죠 애기가 듣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엄마 아빠가 아이 앞에서 많이 보여줬대 네 맞아요 그게 화근이 됐어 이 아이 얼마든지 집에서 노력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하면 병이죠 그 병이 심각해지질 않았을 텐데 그때 그 풍파로 인해서 그러면은 아버지가 서른 중후반 때문에 그러신 거네? 맞아요 그쵸? 여기 엄마도 그렇고 네 띠가 양띠 왜 그랬어? 누가 땀만 먹은 거야? 저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하실 생각도 없죠? 네 하시면 안 돼 네 이 아이한테 두 번 상처 주고 내 와이프한테 두 번 상처 네. 줄 순 없어 근데 그땐 진짜 내 마음이 아니었대 그게 어느 한순간에 그니까 딱 끊어지더라고 근데 저도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네. 내 마음이 아니었을 때 네. 나도 모르게 뭐에 홀리듯이 그냥 잠시 잠깐 내 마음을 가정에 두지를 못했대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빠가 좀 그런 게 있었나 봐 네. 나도 젊고 한데 우리 아이도 좀 그때 당시에도 편치를 않고 내 와이프는 나만 바라보고 있고 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도 컸어 아버지가 네. 그러다 보니 숨이 막히니까 숨 쉴 곳이 있었어야 됐어 하필이면 또 그렇게 숨 쉴 곳이 될 수 있는 곳을 만났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돼 그러다 보니 아빠가 정말 내 마음에 바람이 불었던 거야 네 걸리지나 말지 응? 솔직히 안 걸렸으면은 서로 안 다쳤어 그죠? 네 그게 뭐 아빠가 100% 아빠 탓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 엄마도 네. 성격 강해 네. 여기 애기 엄마도 성격 너무 강해 나를 갖다 좀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몰아세우고 닥달하고 약간 그런 진드근한 맛이 없어 네. 기복이 세 네. 그러니까 아빠가 거기에 좀 많이 질리고 힘들었었어 괴로웠어 네.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 아이 때문에 아빠가 마음 잡아준 거 너무 고맙고요 네. 집안에 상문이 있다 하니 그 상문은 아버지가 뭐 절에서 그렇게 49대 천도제 뭐 이런 거 잘 지내주는 거 좋아 네. 백일 탈상도 해주시고 3일 탈상도 해주셔 네. 왜 내 부모한테 내 조상한테 잘한 분 치고 못 네. 되시는 분 난 못 봤어 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그쪽으로 잘 해주시되 네. 내 아이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아이가 눈치 보지 않게 아이가 엄마 아빠도 우리 아이 눈치 보고 있는 격이야 네. 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잡아줄 수 있을까 그거에 되게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두 분이지만 네. 이 아이조차도 내 엄마 내 아빠에 대한 그걸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아이 마음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 관건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일 궁금하신 게 뭐야? 지금 그리고 엄마 여기 그러니까 친정엄마? 예예 여기 우리 엄마 또한
몸수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 아, 지금 심신도 많이 불안정하신 네, 분이야. 네. 왜 당연히 그런 큰 일을 치렀기 때문에 불안정한 그런 분이지만 여기 엄마도 많이 빌고 사셔야 되는 분이야. 네, 맞아요. 알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절에 다니셨던 뭐 했던 많이 빌고 사셨을 거야. 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야. 여기 집안은 불자고 이런 우리 무속인 쪽의 주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조상을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집안인데 네. 누가 이렇게 그거에 반대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 와이프야. 아, 네. 여기? 예. 교회? 예.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 교회 다니는 거 나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자면 이것 또한 풍부한 거야. 우리 집안은 절대 교회와 가까워질 수 없는 집안이거든. 네. 그쵸? 네. 옛날에 천신에다 빌고 칠성에다 빌고 주천님들 앞에 머리 네. 조아리면서 살았던 집안인데 떡하니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십자가가 떡하니 들어와서 조상을 반 무시한 격이 돼버린 거야. 그게 좀 고민이에요, 사실은. 왜? 예, 어머니하고 부딪히죠, 많이. 두 분이 부딪히는데 종교 때문은 아니에요. 종교는 서로 그냥 인정하고 가치관과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성격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네. 와이프도 희한한 게 있다? 네. 십자가라고 다니지만 본 원래 그 윗대는 십자가 아니야. 맞아요. 왜 네. 이분만 지금 그렇게 갑자기 개종을 하신 건지. 그렇죠, 저 때문에. 왜 또 아빠 때문에? 아빠가 중간에 실수해서? 힘들게 해서 그게 이제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거기서 위로가 많이 예, 된 거지. 됐나 봐요. 근데 이게 우리 집안으로 김씨 집안으로 들고 와서 보자니 이것 또한 풍파요.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더 심해졌다고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아무런 그런 영향이 없었어요 라고 말도 안 나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을 거야. 사실 이제 가족 셋이 다 다니고 있는데 그 애를? 예. 근데 와이프 빼고는 둘 다 가기 싫어하죠. 근데 네. 와이프 때문에 들어주는 거야? 예.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고는 있는데 근데 나는 현명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 예.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 가지만 똑바로 해라는 말이 나와.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 아빠가 만약에 우리는 원래 불교야. 우리는 무속신앙이야. 그러니 난 더 이상 십자가를 안 가겠어 라고 선포를 해버리면 집안이 와장창 무너질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 두되 지금 당장은 다녀주긴 해요. 그걸 네. 횟수를 줄이든지 어떤지 이렇게 하고 아빠가 자꾸 엄마한테 변하는 모습을 정말 심어줘. 아직까지는 100% 믿지를 못해 내 남편을. 네. 그래서 더 간절한 거야. 그래서 내 옆에 더 두고 싶고 이거라도 다니니까 내 남편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 같은 거야. 하필이면 엄마가 교회 가서 빌고 했을 때 아빠가 갑자기 아들 때문에 정신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침 행동 바뀐 게 엄마는 교회를 다녀서 이구나라고 더 확신하게 된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 행동도 잘못됐던 거지. 어? 차라리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내가 잘할게 하면서 와이프를 애쪽으로 끌어당겼으면 좋았으련만 아빠가 이미 내 와이프한테 그 믿음을 심어줬잖아. 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남편이 바뀌었네? 그러면 나 같아도 교회 다니겠다. 그렇잖아. 근데 한순간에 지금 어디 가서 점을 보니까 이게 우리 집안에 안 좋고 우리 아들한테 더 영향이 안 좋대. 그럼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래버리면 엄마는 더 미치지. 난리 나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아빠가 다녀주되 내가 할 도리는 이쪽에서 원래 하던 건 다 해주셔. 제사도 지내고 다 해야 돼. 네네. 그거 여기 다닌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네. 여기 식대로 갑자기 제사를 상만 차려놓고 뭐 절도 안 하고 뭐 드시든지 말든지 그냥 격식만 차려놓고 지내는 집도 많다 하지만 여기 대주님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아, 그래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던 건 하시고 내 와이프를 갖다가 이쪽으로 어떻게 땡길까? 내가 어떻게 와이프한테 믿음을 더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공리를 하셔야 되는 거야. 네. 무턱대고 너 교회 가지 마라고 했다가는 여기 큰일 나. 네, 맞아요. 그쵸? 그리고
아드님도 또한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산을 끼고 절에 가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져. 얘기 나누신 적 있어? 그런 얘기? 그냥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근데 내가 봤을 땐 이 아이가 그쪽으로도 기운이 잘 맞아. 그리고 빌어서 할머니가 빌었든 어쨌든 이 아이로 인해서 되게 많이 그쪽으로 빈 게 보이거든요. 네, 엄마가 엄청 그쵸? 많이 빌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그 공줄은 끊기지 않게 내 엄마가 나중에 여기 현생에 없으셔서 네. 그거를 해주지 못하더라도 아빠가 얘 아이를 위해서 되게 많이 빌어주셔야 돼.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내 자식이잖아. 예. 그쵸. 잘 됐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는 한순간에 단칼에 딱 자를 수는 없어. 예. 2, 3년이 걸리든 1, 2년이 걸리든 아버지가 많이 노력을 해서 내 와이프를 갖다가 그게 너가 거기 다녀서 내가 바뀐 게 아니야 라는 그거를 심어주셔. 아셨죠? 네. 야, 우리 집안에는 지금 갑자기 그래. 우리 집안에는 십자가가 들어올 수가 없대. 많이 비셨대. 네, 어머니가. 엄마뿐만이 아니라. 네, 다.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면서.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사도 뭐고 다 이제 아버지 아프시면서 중단이 됐거든요. 원래 아프실 때는 집안에 제사 안 지내잖아. 안 지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거 다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절에다 유언을 남기셨구나. 네. 절에다가 이제 모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전처럼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상을 차려서 이렇게 집에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 유언이 그랬다 하지만은 왜 아버지가 내 아들한테 큰 짐을 짊어지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프셨을 때 병마에 있었을 때도 죄스러운 마음이 많았겠죠. 나 때문에 못 지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내 아들한테 그 힘든 거 짊어지지 않게 그런 유언을 남기셨던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하던 거는 원래 하셨으면 좋겠어. 하던 거. 그거를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해서 갑자기 잘못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안 계셔도 아버지가 내 엄마가 빈 것처럼 내 자식을 위해서 빌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빌고 사셔야 돼. 신의 가물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야. 여기 집안 자체가. 와이프도 그 가물이 있어. 그러니 내 엄마와 내 와이프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내 와이프가 지금 이쪽에 믿음이 생겨버리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짜증나는 거야. 왜? 저쪽으로 종교가 바뀌어지면 옛날처럼 그럼 내 남편이 다시 또 바뀔 것 같거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 핑계를 그 화살을 그쪽에 둔 거지. 그렇게 믿음을 준 건 누구냐? 대주님이야. 대주님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시간이 더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집안에 종교가 바뀌어서 아저씨네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 말 듣는다고 나중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와이프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풍파가 생겨서 내 아들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훗날엔 내 자식이 나중에 20살이 넘어가고 사회생활이 됐을 때 뭐가 문제거리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점을 보면 나중에 이게 탓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내 어머니가 지금 무릎 관절이 다 좋지를 못하셔. 관절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어머님 69세 아홉수 몸수전으로 치지 않게끔 잘 넘기셔.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셔요? 말씀 잘 들어서. 그리고 애기한테 좀 많이 신경 써주셔. 신경 쓰고 있지만은 사랑으로 대해주시라는 뜻이야. 네. 미안함에 의무감에 책임감 속으로 애기한테 대하지 마시고 네. 와이프한테도 내가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됐네 미안하네 그 마음으로 와이프 대하지 마시고 진심 어린 사랑 주셔요. 네. 강한 자지만 사랑에 녹는 자야.
그거 아시죠? 예. 말 한마디에 웃고. 예. 어? 되게 천진난만한 면도 많아. 예. 순박해. 예. 강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들이 걱정이. 그러니까 네. 대주님이 많이 와이프나 내 자식한테 많이 다가가 주셔.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